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계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마침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도체 업계 최근 소식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AI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두 기업인데요. 지금 1세대 AI 반도체인 그래픽 처리 장치, 이제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독점이죠. 실적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간밤에 엔비디아의 경영 실적 나왔는데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매출이 2분기 우리나라 돈으로 18조 2천억 원이 넘었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두 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넘어선 것이고요. 근데 실적이라는 게 이제 주기적으로 원래 나오는 건데 이번 실적에 유독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 붐이 일고 있잖아요. 이 초거대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생성과 빠른 연산이 필요하고요. 이에 초고성능 컴퓨터와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죠. 이 때문에 AI 관련 투자가 늘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수요가 이제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AI 스타트업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주요 클라우드 이제 제공 업체까지 이제 고성능 엔비디아 AI 칩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주가가 뛰었죠.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인 GPU 시장을 이제 꽉 잡고 있잖아요. 그 GPU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와 같이 이제 연산을 담당하고요. 이 CPU와 달리 저장과 기억을 담당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뭐 GPU 혼자서는 일이 안 되고요. 항상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이게 짝을 이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메모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의 메인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더 발전된 형태가 HBM, 이 차세대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HBM이 어떤 건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HBM은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로 높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반도체에서는 이 대역폭이 높을수록 한 번에 실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HBM, 하이 밴드위스니까 대역폭이 높죠.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DRAM을 이제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의 DRAM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제 초고성능 연산을 하는 GPU와 세트로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GPU를 이렇게 HBM이 감싸는 구조로 패키징이 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주목을 받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도 동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차세대 HBM.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점유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 거의 뭐 두 개 합하면 95%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HBM 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반도체 수요가 뭐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하면 이제 두 회사가 HBM을 더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잖아요. 또 메모리 업계도 감산을 한다고 또 했고 메모리 재고는 하반기부터 하락세에 이제 접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AI를 제외하고는 기존 전방 수요 회복은 예상보다 좀 더딘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HBM 수요 성장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전체 DRAM 매출에서 HBM을 비롯한 그래픽 DRAM 매출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4세대 제품인 HBM3를 엔비디아의 샘플로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 뭐 이 차세대 반도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얼마나 더 개선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는 대기업들의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LG 화학이 IT 필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배터리와 양극재 등 친환경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 같은 신사업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팔고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LG 화학은 이번에 수익성이 떨어진 IT 필름 소재 사업에서 이제 손을 떼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그 디스플레이용 필름과 편광판 등을 생산하는 청주 공장과 오창 공장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IT 필름 소재에서 매출은 지금 수천억 원이고요. 가전업 등 이제 수요가 확실한 알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 기업이 잠식을 해 들어가면서 밀리자 아예 확실하게 그냥 접어버린 겁니다. 뭐이 공장들 외에 뭐또 팔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네, 어제 그 뉴스 포인트에서 다뤘다시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석유 화학 업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화학이 여수 나프타 분해 설비, NCC 설비라고 하죠. 이 매각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참에 아예 석유 화학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LG 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반해서 석유 화학 부분은 이제 3분기 연속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신사업에만 집중하려는 그런 걸로 네,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LG 화학은 갈 길이 급하거든요. 친환경 소재와 전지 소재,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 매출을 203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늘릴 예정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조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LG 화학 말고도 해외에서 자산 매각에 나선 기업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딥니까? 현대차 그룹인데요. 현대차는 이제 올해 대기업 중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었죠. 사상 최대 이익도 찍었는데,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중국 실적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탈중국 하겠다.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현대차는 이제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의 그 충칭 공장 매각을 공식화했습니다. 매각가액은 약 6,700억 원가량이고요. 현대차는 이제 중국에서 5곳의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베이징 1공장은 2021년 매각을 했고 창저우 공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만약에 이번에 충칭 공장이 매각이 되면 중국 내 공장은 두 곳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그래도 현대차가 중국에서 꽤 팔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차는 2016년만 해도 중국에서 지금 114만 대를 팔아서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역시 이 사드가 문제였습니다. 2017년 그 사드 사태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을 했는데, 114만 대에서 지난해는 25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앞서 뉴스 포인트에서 이제 보도 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현대제철은 베이징 법인과 충칭 법인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요. 현대제철은 이제 국내에서 들여온 자동차 강판을 가공을 해서 현대차 그룹의 중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설립이 됐는데, 이에 그 현대제철 공장 매각이 중국 사업 철수에 복선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만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맞습니다. 러시아 공장도 사실 전쟁으로 멈췄는데 이도 매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한미일 이제 공급망의 편에 확실하게 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그 자산들, 그러니까 공장들을 팔아서 남은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 매각을 하고 남은 확보한 자금을 대규모 신사업 투자에 쓸 예정인데요. 올해만 15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세웠고요. 그 돈을 전기차, 연료 전지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인도 공장도 인수를 했잖아요. 지역 다변화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제 산업계 소식은 들어봤고, 다음 뉴스는 금융권 소식인데,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이제 연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 동결 의견이에요.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라서 이제 크게 충격은 없었고요.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서 5번 연속 동결을 한 것이죠. 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시기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자 금리를 낮추다가 2021년 8월에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올해 1월에 마지막에 금리를 올렸고 이후에는 7개월째 3.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배경은 뭡니까? 역시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1분기보다는 높지만 소비, 수출, 투자, 정부 소비 등 모든 경제 요소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하지만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거든요. 수치상으로 역성장은 피했고요. 네. 또 이제 중국 부동산 위기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는 통화 긴축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만장일치 동결이긴 한데 네. 금리를 인할 뭐 그런 기대감이나 가능성은 아예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가라앉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낮추기는 가계부채가 역시 또 문제고요. 아, 환율, 네. 물가 등이 걱정입니다. 네네. 뭐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고 금리를 낮추면 2%포인트라는 미국과의 역대 최대 금리차가 때문에 자본 유출이 또 우려가 되고요. 금리를 낮추면 물가를 자극할 염려가 있죠. 그렇고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고 수정 경제 전망도 함께 같이 발표됐죠? 맞습니다.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 전망도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지표였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에서 더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를 네. 기준대로 유지를 했어요. 네. 다만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2.3%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네. CPI는 이제 기준 전망 2.4%를 유지를 했고 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 변동분이 이제 근원 물가 올해 상승률은 3.3%에서 3.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두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만 그렇죠. 이제 좀 낮춘 건데 네. 근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이제 좀 낮아질 걸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네. 한국은행이 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중국의 이제 경제 불안으로 이제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제 아직은 감은 드리워지고 있는데 네. 올해는 아직은 이제 하반기에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 겁니다. 상저하고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좋았지만 네.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발언을 했는데 네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늘 이제 경기가 수치상 나쁘기는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고 재정이나 금리로 보강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동결이 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런 견해도 표했습니다. 멋을 박아놨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이 총재는 이제 금통위원들 6명 모두 당분간 3.75%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추가 인상도 고려한다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 추가 인상을 고려한다는 뉘앙스가 나올 만한 네. 뭔가 주목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통방문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통방문에서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네, 네. 이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도 봐야 된다. 가계부채. 네, 이게 네. 한 점이죠. 그동안 이제 물가와 금융 리스크 등에 좀 중점을 두고 점검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가계부채 변수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네. 아마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찍는 이런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가계부채를 보고 금리를 내리거나 하는 것을 좀 판단하겠다 이런 건데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전망을 할 때는 이제 가계부채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또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보고 다음 뉴스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졌길래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일 공조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도 좀 중국을 떠나는 흐름인데 이 와중에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는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우리나라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지난달 데이터를 보면 국내 입국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약 24만 1천 명으로 일본을 제치고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에서는 일본인이 10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55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한 달간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무려 21배가 늘어서 갑자기 폭증을 했습니다.
사실 6호는 이제 사드 사태 이전에는 1년에 800만 명을 찍을 정도로 이제 우리의 주요 손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2017년 3월 사드 사태로 모든 게 변했죠. 이제 한국행이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었고요. 네. 이후에 2019년 다시 여행이 풀리면서 이제 600만 명 선을 회복을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자국민 해외여행 전면 금지 등을 선포를 하면서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대폭 줄었습니다. 단체 여행 허가도 풀질 않았고요. 네. 이후에 여행 규제를 조금씩 풀기는 시작해서 네.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쇼핑? 네, 쇼핑업계에서 좀 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네. 화장품과 면세 산업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허용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06%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추산을 했고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죠. GDP에도 영향을 주고.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오는 10월 초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 대목이 예정이 되고 있어서 네. 중국 관광객의 이제 한국 단체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반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관광 수지도 좀 개선이 되고 전반적인 경기도 실제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